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정연태의 만리풍치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한일 관계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한일 관계에 앞서 트럼프의 생각을 알아야 한일 외교뿐만 아니라 대미 관계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얼마 전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의 트럼프를 찾아가서 한일 간 외교 분쟁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죠. 그때 트럼프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. 그동안 한국을 위해서 그만큼 도왔으면 되었지. 이제 내가 또 뭘 더 도울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. 한일 간 분쟁에 대한 중재는 It's a full-time job.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. 이 한마디에 트럼프의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. 미국서 26년간 살던 저로서는 그 말의 의미가 확 와닿았죠. 트럼프의 모든 생각과 전략은 결국은 돈과 명분인 것입니다. It's a full-time job이란 이 말 한마디는 중재는 공짜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. 미국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 한마디로 이들의 생각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튼이 한국을 와서 청와대를 방문했었습니다. 도착해서 청와대를 방문한 그때까지 아무도 왜 오는 줄 몰랐었습니다. 추측만 무성했었죠. 그리고 나서 존 볼턴이 한미 방위 분담금을 1조 원에서 5조 원을 더 올려가지고 6조 원으로 요구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트럼프의 방위 분담금 6조 원의 요구가 어떻게 청와대 밖으로 나왔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이 말은 사실로 추론될 수 있습니다. 그때 문재인은 그 요구에 바로 답변을 못했을 것입니다. 그 금액이 크기도 했지만 뜻밖의 요구했을 테니까 말입니다. 그래서 국민들의 반응을 떠보려고 아마도 언론에 이 사실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. 사실상 트럼프는 한일 간 분쟁 중재의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정액으로 요구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문재인은 트럼프의 요구를 결국 거절한 셈이 되었죠. 그 이후 한일 관계는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꼬여가면서 문재인은 더 다급해졌습니다. 그래서 준비도 돼 있지 않는 국회의원 사절단을 꾸려서 일본에 보내지 않았습니까? 어저께 일본을 갔다가 결국은 이 일본 국회 여당 간사도 만나지 못하고 체면만 꾸기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. 사전 조율도 없이 무대포로 일본으로 건너간 그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. 지금 국제정세나 한일관계에 돌아가고 있는 그 분위기를 전혀 읽지 못했던 것입니까? 그 결과는 불보듯 뻔했기 때문 아닙니까? 만약 그 사이에 트럼프가 중재에 나섰더라면 이번 방일 국회의원 사절단이 빈손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. 즉 트럼프는 머릿속에 모든 일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중재를 맨입으로 해줄 수 없다는 뜻이죠. 아베 입장 또한 그냥 흐지부지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? 비록 선거에서 아베가 승리를 했지만 문재인의 급박에 굴복하는 모양새로는 끝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. 아베에게도 물러설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죠. 트럼프의 중재 같은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. 트럼프와 아베는 서로 박자를 잘 맞추고 있는 셈이죠. 문재인의 항복 없이는 한일 관계는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. 일본으로서는 양보 내지는 철회할 충분한 명분이 생기기 전에 추가 제재는 계속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. 오늘 오전 일본은 우리나라를 우대해주고 있는 화이트리스트, 즉
백색 국가 명단에 제외시키고 말았습니다. 사실상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한 것이죠.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더 엄청난 타격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. 우리 정부는 아직도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. 아니면 애써 알고 싶지 않은 듯 합니다. 문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있습니다. 한 발 물러서야 할 쪽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 쪽이기 때문입니다. 지금도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강경 대응만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문재인의 입장은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일이 이렇게 크게 그리고 복잡하게 꼬여질 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. 한편에서는 한일 관계를 파탄 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김정은이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집권 여당이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 전략으로서 한일 관계를 이대로 파탄된 상태로 8개월 더 끌고 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어쩌면 문재인은 파탄이 난 지금의 한일 관계를 해결할 의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결국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만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. 나라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. 이들에게는 나라의 안보나 경제가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. 국민들의 안위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오로지 북한의 김정은과 내년 총선 승리만이 이들에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참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. 이런 집단에게 나라의 국간을 빼앗기고 나라의 통치권이 넘어갔으니 앞날이 캄캄합니다.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우리가 선택한 책임인 이상 이 시련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몫인 셈입니다. 오늘의 정연태의 말리풍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